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10시와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한국전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먼저 중국에서 중국 1년물 LPR, 그러니까 대출 우대 금리에 관련 결정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1년물 3.85%로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5년물도 역시 동결하면서 4.65%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러면 중국의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LPR이 동결이 되는 게 11개월째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신흥국 쪽에서 최근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신흥국의 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일단은 금리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코스닥이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지금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실 텐데 한국전력이 2분기 이 전기요금과 관련된 과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도 역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뭐 국제유가도 올랐고 LNG 가격도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단 2분기에는 동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가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에 연관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반응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과 댓글 함께 보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수하고 싶은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종목 매수해도 될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입장하는가,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스마트폰 딱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QR코드 사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재밌는 정보, 재밌는 이야기와 그리고 주식에 필요한 정보 함께 공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말씀드렸죠. 이 QR코드라든지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현혹하는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또 고수의 픽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장 초반에 좀 쉽지 않은 양상이었는데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코스피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또 약간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뭐 대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중국의 금리 발표 이전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정해 네. 거래에서 1.684 정도에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78% 정도 다시 이제 지난주 금리에 대비해서 네. 오늘 아침에 좀 내려오고 있는 점이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도 아침에 비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뭐 중국의 뭐 단기 대출 우대 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그 발표된 시점부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뭐 크게 지금 당장 오늘 뭐 추가적 악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한 2월 말, 3월 초부터 지속됐던 금리 관련된 이슈는 아직까지는 지속될, 앞으로도 당분간 한 2, 3주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FOMC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딱히 별 내용이 없었지만은 그 뒤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SLR에 관련돼서 언급이 없었던 그렇죠. 것들은 뭐 만기, 그러니까 3월 말일 전까지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척 하다가 그 바로 다음날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뭐 그때 기자회견 때에는 연장 전까지는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빨라도 한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12시간도 안 돼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도 금리가 좀 계속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금리 관련된 이슈는 좀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이 SLR에 관련돼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은행이 국채를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파월 의장이 또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도 뭐 계속 뭐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뭐 금리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야 좀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정상인데 왜 네. 금리 때문에 시장이 빠지냐라고 봤을 때 이 코로나 때 억지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지금 버블이 언젠가 터질 거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 버블을 뭐 한 번에 모아가지고 터트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바늘로 눌러가지고 터트리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락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국면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상황이 뭐 많이 안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여전히 좀 그냥 보수적으로 매수는 가능한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달라진 점은 좀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되는 정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안정되나라는 질문에는 실적 시즌은 되어야 시장이 우리가 뭐 알던 시장이라는 게 작년 시장은 아닙니다. 네. 작년 시장이 아니고 코로나 훨씬 전부터 우리가 알던 시장은 실적 시즌 때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나 뭐 화학주나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전망을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이 실적이 좀 나온 뒤부터는 이 버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리를 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한 달과 같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또 실적을 살펴봐야 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도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4월이면 본격적인 또 실적 발표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미리 대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도 살펴볼까요? 일단 실적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환기 종목인지 관리 종목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종목을 사도 되냐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환기 종목 왜 사세요? 그때 환기 종목이 뭐냐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특히 작년에 이제 좋았던 장 이후에 좀 어려우니까 이걸 모면하려는 이제 방편으로 여러분들 매매가 좀 빨라지는구나. 특히 최근에 이제 장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그러니까 매매를 강하게 떴다가 뺐다가 이런 이제 매매도 매수가 되게 이제 시장을 반대로 가거든요. 시장이 이제 빠지면은 매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지면은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매도를 해서 기가 막히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대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종가쯤에 마이너스 3%가 되면 이미 2, 3%는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손실이 조금 줄어들면은 정리를 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많은 매매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 수수료만 지금 여러분들 내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매 속도를 조금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뉴스 한국전력 뉴스도 있지만 한국전력이 지난주만 해도 이제 전기세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대표적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주식이 올랐다가 오늘은 이제 종결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실적이 이제 실제로 이제 또 주식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뉴스에 지금 시장이 이제 일일비가 좀 심하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을 겪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좋은 뉴스를 보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뉴스가 결과치가 안 나왔을 때 그런 이제 데미지가 크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은 개별주 장세, 그러니까 박스권만 이어지면 개별주 장세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뉴스를 일단 본인이 스토리를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차트가 좋고 또 혹은 주변에 보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편의점이 잘 되면 편의점 관련주 이것들 보면서 이 종목이 아직 수혜를 덜 받았구나. 그러면 앞으로 편의점이 잘 될 거야. 예를 들면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박스 골판지 하는 회사가 잘 될 거야. 나름대로 스토리를 좀 짜셔가지고 시나리오를 짜셔서 매매를 하셔야 뉴스 보고 지금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바로 사야지. 지금 이러다가 지금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투자 시나리오를 좀 짜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매수 이유가 없는 종목들 지금 내 포트폴리오 보면서 정말 내가 매수를 할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왜 사셨는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사신 이유, 매수를 하신 이유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맞춤 상담, 종목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빨리 지금 보내주셔야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보내주고 계신데 간혹 가다가 유튜브 댓글에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만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한 번 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얻으시고 저희 방송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QR코드 인증하시면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에 딱 인증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사용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바로 안내해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초대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하는 최근에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1대1 채팅을 건다거나 하는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채팅방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시간 또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수의 픽으로 공개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시간 11시 11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바로 고수의 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코너인데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 클릭하실 수 있죠.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7가지 종목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힌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정답 감이 오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수익 인증 플렉스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주말에 어떻게 재밌게 보내셨는지 여러 가지 문자, 재밌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5분 딱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정답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고수의 픽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4번 애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애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L로 시작하는 거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주시죠. 네, 이제 L로 시작하는 종목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자 보내실 때 한 번씩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자 보내시고요. 어쨌든 문자가 뭐 저희가 공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뭐 하루에 몇 번씩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한 번씩 확인하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L로 시작하는 종목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2만 원대다 이렇게 좀 줄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특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은. 들어왔었기도 했었지만은 뭐 미국의 네. 자동차 회사인 이 GM에서 선정한 우수 업체로 좀 선정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막연하게 좀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름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니셜로만 이루어진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을 원래 회사 이름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자주 먹었던 호빵 회사랑 같은 이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니셜이 회사 이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번 애땡땡이라는 종목인데 그 이름이 뭐죠? 아, 예. 찬바람이 싸늘하게 귓가를 스칠 때 따스한 땡땡 호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이런 이제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 이름에 삭하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님 좀 맞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 랜품이 샤시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해 줬지만 GM에서 선정한 우수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아까 뭐 이제 그 회사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회사보다는 L로 시작하는 종목 하니까 이제 뭐 S맥 나오고 SNET 나오고 이제 L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대단히 많지만 앞에 두 글자는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통상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맥도 있고 넷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항상 이상하게 저희 우리나라 회사들이 삼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 두 글자 영어를 쓸 때는 항상 이제 이 스펠링을 쓰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삼성에서 쓰는 삼성의 이제 대표 로고죠. 이제 알파벳을 두 글자 써주면 되고 뒤에 있는 이제 한 글자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한 글자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스펠링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즘 제가 환타지 소설 많이 읽습니다. 환타지 소설 많이 읽는데 네. 환타지 소설을 많이 읽으면 거기에 이제 그 꼭 이제 그 이제 천계가 나오고 지옥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천사장들의 이름이 꼭 이 뒤에 이 한 글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가브리땡이라든지 뭐 우리땡이라든지 이래서 요즘 이제 환타지 소설에 빠져 있는데 그 뒤에 이 천사들을 나타냈을 때 한 글자를 써주시는 특히 이제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에 계시는 분들은 천사 이제 4대 천사들 있죠. 뒤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 한 글자니까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세 글자의 종목이 된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일을 하면서 힌트를 드리는 바람에 너무나 힌트가 조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만 알려드렸으면은 정답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힌트를 주셔가지고 또 저도 갑자기 그냥 한 스푼 더 얹으면 우리나라의 대표 그룹사인 삼성과 LG가 합쳐지면 요런 그렇네요. 요런 또 조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를 앞에 이니셜만 따서 딱 우리말로 풀어 주시면 여러분들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L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이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시장에서 내가 고수에픽으로 수익을 봤다. 수익 좀 인증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주말에 재미있는 일이 있으셨던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1차 힌트는 일단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상담하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 오늘 이 종목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을 함께 받아보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817번님이 주신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좀 체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LNC 바이오를 36,800원에 매수했고 55%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고점에 물려있다가 추가 매수 많이 하셨구나.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거의 평균 단가까지 왔어요.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한 만큼 팔고 나머지는 홀딩을 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 여러분들이 손절은 기가 막히게 못하시는데 추가 매수는 정말 잘하십니다. 그 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미 내 주식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손절 안 하면은 이제 그 뭐 아무 의미 없구나 그냥 뭐 결론이 안 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절을 힘들어하시고 추매는 정말 잘하시거든요. 항상 추매를 말씀드리지만 추매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생의학을 주로 하는 회사고 이제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관련된 제약품에 대한 이제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는 회사고 그만큼 올라왔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의 고점까지 만들어낸 이후에 이제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지켜준 상황이에요. 3만 원대가 깨지면 무너지는 회사였는데 종목이었는데 3만 원대 일단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다 던지긴 아쉽지만 물타기 한 비중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매를 할 때 제가 매수 이유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매수를 지금 한 물량이 뭐냐면 물을 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만 원대 저항선에서 깨지지 않고 예를 들면 기술적 이유로 쌍마당 만들어주니까 지금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고 내가 산 게 비싸니까 더 그거보다 싸게 왔을 때 사고해서 물을 탄 것밖에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물타기한 비중은 줄이셔라. 그다음에 현재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3만 7천 원대에서 3만 6천 원대가 아마 고비가 될 거예요. 이 구간을 뚫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정리하시지 마시고 물탄 비중은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 보시죠. 왜냐하면 물탄 비중이 있는 그 이유 자체는 새로운 종목을 살 수 있는 비중이 없다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본전을 찾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이제 여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나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817번님이 매수하신 LNC 바이오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는데 추가 매수한 그 물량은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하겠습니다. 2423번님이 주셨는데 베노홀딩스입니다. 베노홀딩스를 7,800원에 비중은 20%. 자, 또 추가 매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기업 가치는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뒤에 질문이었던 기업 가치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뭐 주가가 사실 뭐 기업 가치에 완전히 비례되지 않지만 그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근데 베노홀딩스는 딱 지금 현재 정도 주가면은 그 기업 가치 흐름과 거의 뭐 일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기업 가치 때문에 뭐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작년 8월 이후로 이제 거래가 많이 나왔던 날이 딱 두 날밖에 없거든요. 네. 그 두 날을 기준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들었던 날을 기점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베노홀딩스는 현재 부근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더 사가지고 너무 매수가가 높아서 매수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해결한다 이런 건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있는 것만으로도 거의 매수가 부근 한 8,000원 어차피 반등이 나올 거면 그 자리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걸로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추가 매수하려고 하셨던 금액은 다른 종목을 좀 미리 사두는 형식으로 쓰시는 게 낫지 굳이 베노홀딩스에다가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뭐 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슬슬 반등할 때가 됐기 때문에 있는 종목은 있는 비중은 6,300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면
걱정 없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베노 홀딩스에 대한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5899번님이 LG 디스플레이를 24,900원에 매수하셨대요. 진짜 딱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 최근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순간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24,9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이거 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이 다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이미 다 주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추가 매수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내가 생활해야 될 돈에서 생활자금에서 끌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지수를 받치고 있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퀴즈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 바닥을 잡고 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는 바닥을 잡고 이제 돌리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좀 바닥권 매집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슈팅이 나올 만큼 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두 분기 연속, 3분기, 4분기 연속 흑자 이제 전환하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해주고, 사실은 그 뉴스 나오기 이전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잘못 걸리면, 특히 LED 디스플레이는 물타기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 지옥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하락을 했던 기억이 있는 종목이고, 이제 손절은 커녕 이제 물타기, 특히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고 하니까 좋은 회사 아닌가? 이 회사 망하나요? 물어보면은 당연히 좋은 회사고 이제 잘 되게 망할 회사 아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물을 타세요. 그건 잘못된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은 21,000원대가 깨지면 손절을 하셨다가 18,000에서 20,000원 언더 가격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셔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21,000원 잡으시고, 물타기는 불가다. 나는 차라리 롱텀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니까 그냥 이 비중만 가지고 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해법입니다. 고점에서 거의 고점 최고로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길게 가져갈 생각이시라면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 또 상담해 볼게요. 9767번님이 주셨는데, 휴캠스입니다. 휴캠스 25,400원이고 비중은 20%. 작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환경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환경 관련주들 요즘 많이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많이 답답한 상황들에 있고, 일단 이런 테마라고 해야 되죠. 이런 테마나 뭐 정책 수혜주들이 처음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스케일이 좀 커지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도 이런 친환경 관련 테마는 그냥 단발성,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다 아니면은 어떤 기대감에 관련된 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 오르고 말 게 아니고, 환경 관련주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캠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롱텀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주들이. 환경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거는 처음에 비중이 너무 높아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걸로만 일단은 가져가 보시되, 전고점인 26,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비중 잠깐 줄였다가 그 뒤에 뭐 더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그 뒤에 한번 조정 나오면은 그때 뭐 26,000원 정도에서 매도한 것들 다시 사는 방법으로, 딱 뭐 너무 단발성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좀 롱텀으로 가져간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캠스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도 있지만은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이슈도 같이 공존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자체로는 지금은 좀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된다. 다만 지금 매수가 너무 높은 게 문제니까 매수가랑 비중은 천천히 앞으로 좀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좀 관리를만 해가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휴캠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김상현 전문가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간에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퀴즈의 힌트를 한번 더 드려야 되겠죠? 2차 힌트 드리겠습니다. 에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 에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힌트를 드렸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힌트를 좀만 더 주실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이제 종목의 정답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주식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좀 적어주시면은 개인 투자들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저희도 설문하듯이 좀 그걸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일단 애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 주고 주로 이제 자동차 램프나 샤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 최근에 이제 그 저희가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나갔다 왔는데 요즘 제가 그 듣는 음악이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옛날 노래를 많이 듣죠. 그래서 이번에 들은 노래가 그 예전에 이제 SM타운에서 나와서 SM 가수들이 같이 캐롤도 부르고 왠지 모르겠지만 옛날 노래 모음집을 했는데 캐롤을 부르더라고요. 네. 옛날에 SM타운에서 그런 것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M과 매우 흡사한 이름을 받침만 빼고는 거의 뭐 그냥 갖다 박은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 마지막 글자에 받침만 싹 바꿔주면 되는 오늘 애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니까 많이들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제 많으시죠? 뭐 댓글이나 지금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2번으로 이 종목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 아니면 최근에 수익하는 인증, 저희 고수의 픽을 잘 활용하셔서 1%, 2%뿐만 아니라 좋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그 후기도 들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가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정답 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땡땡이라는 고수의 픽 종목까지 다시 한번 2차 힌트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상담을 또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자,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이번에는 5297번님이 주신 흥국 FMB입니다. 안녕하세요. 흥국 FMB를 5,505원에 비중이 20%라고 하셨습니다. 아, 쿠팡주 음료 부분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절이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 5,500원이면 진짜 완전 고점입니다. 네, 완전 고점인데 일단 흥국 FMB는 사실 못 살 종목은 아닌데 잘못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는 종목을 잘 사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종목 자체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매수할 수는 있어요. 다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손절가를 미리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러면 흥국 FMB 차트를 보시면 의미 있는 가격이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 매수하기 전날이에요. 매수하시기 전날 그 원래 있던 전고점을 넘어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 매수를 하시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매수를 그러면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상한가를 가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진행이 된 거는 사실상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미 30% 이상 높은 구간에서 매수가 이제 되었다는 뜻이고 그렇죠. 또 거기서 더 아쉬운 거는 그 다음날 양봉에서 매수가 된 거예요. 적어도 조금 여기서 5,000원을 샀다든가 하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완전히 양봉에서 매수를 하게 돼서 사실상 거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매수 자리가 돼버렸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도 다들 매수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다음날 매수를 해서 그 시청자님이랑 같은 날 매수를 했어도 손절가는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손절가는 언제냐면은 그냥 그날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아니면은 그 전날 올라왔던 부분이 훼손이 되든지 이 두 가지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깔끔하게 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5,200원 아니면 4,500원이에요. 근데 5,200원은 이미 지났고요. 4,400원은 한번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거는 손절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수가 자체가 지금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손절도 의미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손절이 아니고 차라리 종가 기준으로 4,400원 이탈하는 것을 보고 손절하시는 게 낫고요.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지 마세요. 5,000원 정도라도 넘어오면은 일단은 정리를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흥국 FMB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아까 뭐 시청자분께서 쿠팡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또 마켓컬리랑도 엮이면서 그날 아마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상승하다가 이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가 또 한 타임 지나갔으니까요.
자,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일단은 손절 라인 정해드렸고 매수가까지 오기 전에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6089번님,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을 14,2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 자, 이거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고 주셨어요. 올라면 오늘 내일 내에 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두산 인프로코어가 오늘 지금 20% 넘게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지난주 말에 소위 말하는 이제 분할 합병 계획이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조금 완화됐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비율로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매각이 될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계획이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을 축소로 지금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공업이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은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4% 넘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형 구간대를 뚫어줘야지 오늘 내일 안에 이틀 안에 한 14,000원대 인근까지는 가줘야지 어느 정도 조금 손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 최소한 월 오늘 내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만 보시고 거기 13,000원 이상까지는 올 거예요. 그 이상이 되면은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축소해 가시는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계획성 있게 들어가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이제 가져가 보셔서 추세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본절만 오면은 팔고 싶어서 벌써 손이 근질근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장기로 끌고 가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인근이 됐으면은 최소한 비중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번 주 초여야 된다는 말씀. 안 그러면 좀 옆으로 이제 뉴스 나온 이유가 돼버리면 옆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내일이 중요한 좀 분수령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추이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중공업 받고 다음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4200번님이 주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67만 9천 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언제쯤 올라갈까요?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빠지고 있는데 삼성 SDI도 지금 2% 넘게 빠지네요. 64만 7천 원인데 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까 시황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실적 시즌이 좀 지나면은 그래도 반도체,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는데 화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화학의 대세는 2차 전지도 화학주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악재가 있다, 뭐 폭스바겐에서 나온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좀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 말은 뭐냐면은 뭐 폭스바겐이 뭐 우리나라 거 쓴다, 안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2차 전지는요, 앞으로 시장은 점점 커질 거고요. 지금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SK 이노베이션도 팔 곳이 없어서 걱정했던 곳이 아닙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한참 뒤에나 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주문이 많이 밀렸던 것이 문제였지, 누구 하나 못 판다고 해서 막 지금 주가가 막 급락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못 올라오게 죽을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고, 지금 실제로 밖에 나가서 주행하시는 차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은 뭐 폭스바겐에서 뭐 몇천만 대씩 만들어서 공급한다 나오고 테슬라도 뭐 3천만 대, 4천만 대 뉴스 나오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리 시장은 커지는 거고, 그런 완성차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공급량을 내놓으려면은 이런 2차 전지들은 주문이 미리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적 시즌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또 지금은 또 추가 매수할 정도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일단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가능한 상황이니까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 빠지는 국면마다 공략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김상현 전문가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중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가 조정이 나오거나 조금 늘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뭐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1315번님이 한빛소프트를 주셨습니다. 한빛소프트 6,950원, 비중은 50%. 자, 이거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 이러면서 좀 엮였죠. 네, 메타버스 예. 관련주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이제 그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지금 성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매수 포지셔닝과 매수 가격대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뜨기 전에 조금 이제 매집 구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떤 이제 모종의 시장이 매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매집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이제 슈팅이 나오겠죠. 슈팅이 나오고 슈팅 이후에는 어느 정도 터는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계속 이 반복이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서 한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매집 구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루하지만 그래도 먹을 게 많은 이제 매집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장기로 끌어가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슈팅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잘못하면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슈팅이 나온 이후에 변동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건지 장기로 끌어가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원대 뭐 했던 종목인데 단기에 슈팅이 나왔고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장기로 가져갈까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들어가셨는데 변동성 매매로 단기적으로 뭐 한 5% 10% 먹고 나오겠다. 대신 손절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겠죠. 손절가 뭐 한 6,300원 잡고 단기로 보고 나오겠다는 건 납득. 그러나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두 배 올라온 종목을 장기로 가져갈게요는 좀 납득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손절가 6,300원 그리고 한 뭐 5% 10% 정도 나름대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시고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빛소프트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뭐 이제 시작 상승의 출발이라고 봐야 될지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 참고해서 올바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을 하겠습니다. 내일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방송 시작하기 전이나 방송 시작할 때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앞순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내일도 많은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수의 픽, 아까 드렸던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2차에 나눠서 두 번의 힌트를 드렸는데 에로 시작하는 세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종목 SL이고요. 네. 일단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24,800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000원 잡아왔고 슈팅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정 이후에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바닥을 단기적으로 잡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넣어 놓으셨으면 괜찮을 만한 종목 SL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SL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은 저희가 퀴즈를 드렸을 때 살짝 올라왔습니다. 살짝 올라오면서 약간 반응을 좀 보여줬는데 그 뒤로는 일단은 뭐 1%, 2% 수익 우리 사냥꾼 분들이 다 처리를 하셨는지 지금은 일단은 딱 보합권이네요. 보합권 2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문자를 몇 개 볼게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 문자는 1749번님 주식 1749번님. 자, 여기 있습니다. 1749번님의 문자. 자, 일단은 60대에 들어서 딸내미 권유로 주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린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우울한데 날마다 그래도 이영재님 때문에 웃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영재님이 엔돌핀이시고 이러면서 갑자기 또 훅 들어오셨습니다. 대한항공은 3만 7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간단 상담을 중간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13%고 비중이 유상청약 20은 아직 입고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항공에 대해서 요즘 궁금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코로나 이후가 되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그 기대감은 사실 좀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6,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지금은 좀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 만약 26,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한 번 더 추세를 돌릴 수 있으니까 바닥을 형성해주는지 단기 바닥을 형성해주는지 보고 좀 대응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60대 우리 어르신인데 딸의 추천으로 처음으로 이제 주식에 들어섰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하시고 또 고민이 많으시다니까 대한항공 간단한 상담 해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3592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3592번님이 SL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당첨되고파요 라고 하셔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SL 앞으로 주가가 잘 갈 수 있을지 최근의 흐름은 일단은 뭐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SL 앞으로도 잘 갈 수 있겠죠?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상승 추세 돌리는 자리니까 한번 이제 가격 전략대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두산 인프라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두산그룹주가 아닌데 두산중공업이랑 같이 움직이다니 참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재익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관이 있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쵸.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슈팅 나올 같이 두산 중공업도 같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시장의 이야기에 좀 순응하는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L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SM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삼립 아까 우리 저희가 호빵 이야기하면서 삼립인가 이러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재미있는 문자 또 S더 나왔습니다. S더 세례명이신가요? S더도 하나 보내주셨고 이렇게 오답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어쨌든 오늘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 너무 감사하고 다섯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꼭 받으셔야 이 상품 선물을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고 고수의 픽까지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또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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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